안녕하세요. 연구소의 김은영이라는 시간입니다. 홍공론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 드릴 때 제가 60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MBTI 같은 경우는 16가지 유형으로 그 사람을 또 이제 유형을 나누고 또 혈액형은 많이 붙진 않지만 4가지가 나누죠. 근데 이 영리학으로는 60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0갑자는 이제 기와 상이 기가 10개고 상이 12개라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60개가 됐다. 그래서 입체 변화부터 다시 환갑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이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형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번 이야기죠. 장자가 하늘과 땅이 나와 함께 생겼다고 이야기했고요. 맹자는 만물이 내 안에 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굉장히 큰 우주 속에 완벽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 완벽한 우주의 이유는 모든 게 100% 다 이제, 모든 어떤 도구가 다 있기 때문에 60개의 도구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우주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생사가 있는데 우주는 계속 움직이죠. 그죠? 변화무성하게. 그것처럼 사람은 우주를 다 닮았다고 이야기해서 소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우주는 60개가 아닌 4개의 도구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 참 많은 도구가 필요하죠. 선생님은, 만약에 숟가락하고 포크 중에서 한 개의 도구만 가지고 태어나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태어나시겠어요? 숟가락. 선생님 숟가락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 게 국수가 나왔어. 그러면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없으니까 사용 못하죠. 근데 나름대로 숟가락으로 잘게 부숴서 먹기도 하고요. 그냥 마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현상도 있겠죠. 그처럼. 우리가 60개가 아니고 4개만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살아가 안 되는 큰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형태처럼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4개의 도구로 태어났습니다. 그 4개의 도구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천간의 기호의 모형은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10개의 도구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초록색 다원형이 있고요. 갑모 개척한 거 조그맣게 부장한 도구라는 다원형 을모 빨간색 큰 넓은 확장이 되는 병화 그리고 아주 이제 정렬적이고 지각적인 빨간색 정화, 무토, 기토 이렇게 해서 편안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제 발을 먹고 있죠. 그리고 경검신경 반듯한 이런 큰과 작은 모형과 흥계수, 뭘 담으시는 이제 다극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놨죠. 이게 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선생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그림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본 건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본인 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묘진사오미 신유술 회자축이라고 해서 상의 모형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상은 인묘진사오미 신유술 회자축 이 상이 똑같이 갑목이라는 게 상의 현상으로 떨어질 때는 인묵과 같은 어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조형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을목은 묘목 그리고 병화는 사화 정화는 오화, 경금은 신금, 신금은 유금, 임수는 해수, 계수는 자수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수, 중미는 토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모양이 아주 이제, 정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러한 모습처럼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뒤에 그림만 보세요. 지금 30개가 있고요. 또 뒤에 30개가 있습니다. 60갑자인데, 60갑자의 모양이 같은 게 한 개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이 모양이. 위에 천간에 있는 갑목이 갑자, 갑술, 갑신, 갑우, 갑진, 갑인이라 이렇게 만들어졌죠. 똑같이 갑이라는 이러한 위에 모형 밑에 있어요. 이제 밑에 지지로 있는 거는 자술, 이제 신, 오, 진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오다가 갈 수도 있고 장마도 올 수도 있고 그것처럼 위의 기운에서 상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모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을 변동 무기 등식인 게 10가지의 기운에서 상의 12개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그림이 이렇게 뭐가 복잡이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가닥이 없고요. 복잡지 않고요. 그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보면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지는 거, 이러한 것들, 정말 그렇게 네모난 반듯함을 딱 했으면 좋겠다고. 저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고, 어떤 분들은 동글동글한 걸 좋아하겠죠. 그리고 색깔을 봤어도 보면은, 조금 추운 사람은 좀 환한 색이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잡한 사람은 차분한 색이 좋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주팔자화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70년 5월 11일 생이 이런 모양 네 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두부를. 그래서 60개를 다 타고나지 못하더라도 이 네 개의 두부가 어떠한 우리 MBTI 또는 어떤 혈액형보다도 더 많이 대단하게 나는 어떠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두부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경술, 이모, 얼추, 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형 이 중에서 얼추이라는 이제 일주는 너무 조금 맞게 생겼죠. 이 모형이 지금. 이모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반대 보이지 않나요? 그죠? 요 중에서? 다른 것들을 보면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이 모습에서, 경술, 이모, 얼추, 병자라는 요 네 가지 60갑자의 간지를 가지고 네 개를 타고났는데, 경술이라는 건 어떨 때 쓰이냐면, 나라에 관여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고요. 이모라는 거는 사회 활동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고, 얼추는 개인적인,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병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게 연, 월, 일시에서, 연에는 어떻게, 월에는 어떻게, 일에는 어떻게, 시에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데, 밖에 가면 진짜 잘한 친구들이죠,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집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나는 집에 가면은 대장이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봤대. 근데, 아까 사회생활이라든가 친구들하고 모임에서는 참 많이 따라주고 협동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것처럼 내 개인적인 모습을 할 때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느냐. 집에서는 숟가락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밖에 나가면 포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60갑자 순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 경술, 이모, 얼추, 이제 병자 이렇게 볼 때 자, 이 친구는 이, 지금 70년 5월 10일이라는 이 친구는 경술이라는 어떤 이제 이제 경술연이라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뭘 쓰냐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라의 어떤 일이나 뭐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국회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라에 이걸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라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월이라는 거는 사회활동하는데 나는 어떤 거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회활동할 때 나는 아주 지식을 많이 좋은 두뇌를 타고났으면은, 직접 대사권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재능이 있는, 이렇게 예체능의 그런 기능을 타고났으면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물건을 사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가져야 되겠다. 또 아니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소유고 재산이죠. 이런 것들이 일에 나타나는 거고, 나이 들어서 또는 저 미래에 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숫자를 보시고, 이렇게 나란 사람이 어떤 도구를 어디에서 활용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 옆에도 한 더 있습니다. 그죠? 갑오신이 갑술유라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60대 중에서 갑오라는 연에 갑오년에 태어나는 연에는 60대 중에서 어떤 하나의 유형을 타고났습니다. 갑오라는 유형 60갑자 중에서 그리고 신미는 60갑자 중에서 내가 사회생활에 어떠한 것을 타고났느냐라고 할 때 신미라는 60대 중에 한 개를 타고났다는 거고요. 또 갑술, 계유, 일시도 이렇게 타고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런데 그러면 갑오가 뭐고 신미가 뭐고 갑술이 뭐고 계유가 뭐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지금 MBTI 굉장히 유형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ENTP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많듯이 그런 것들을 한 개 한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육신에 대한 걸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분이죠. 그죠? 아주 유명한 식품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동독조선의 최소 여성 총리입니다. 그죠? 메르겔 총리가
54년생 7월 17일 이제 출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사주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최고 리더로서 우리가 엄마 같은 자상한 그런 마음도 또 리더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주 유명하시죠. 그죠? 이 사람의 사진은 어떻게 됐나 싶습니다. 갑술신이 갑술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우리 천녀의 사진입니다. 잠 밑에 한 곳을 그리는. 이렇게 보니까 그 도형을 4개를 뽑아서 보니까 갑오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떠한 나의 어떤 주장이 들어가느냐, 나라에 어떻게 관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자선심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라 일에 크게 관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정치라든가 또는 국가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에는 심리라는 아주 좋은 이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결단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자로 유명하죠. 그죠? 이제 공대 과학자 때 심리라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부하는 쪽으로 치우치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성향은 우리가 굉장히 성격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값을 아주 그거 시간이 참 좋죠. 대연이 여기는 아주 여장과 같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자단하지 않고 큼직큼직한 본인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이제 개성으로 정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이 배우. 때가 되어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배우라는 이 도형을 보시면 아주 강대하고 조그맣고 이쁘게 되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고 말투도 뭔가 아주 확실한 말만 딱딱하죠. 그죠? 강대하게 필요하면 군두덕이 말을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이 이제 시에서 배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다른 어떤 우리 MBTI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볼 때는 보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거 아시나요? 할 때마다 그때 이제 내 이제 그때 감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완전히 많이 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사주팔자라는 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없고요. 이 상태로 60갑자 60개 유형 그것에서 또 연월 일시가 60개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락의 유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시 대답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